있습니다. 노래와 함께 음식들이, 맛있는 음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우, 뭐 맛있는 침이 확 도는 그런 음식들이 지금 등장을 했는데, 자, 먼저 순위 먼저 확인하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이 초복입니다. 초복하면 이 삼계탕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왕좌에서 이 삼계탕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새로운 보양식이 뜨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환 기자. 네. 자, 내일 점심 약속 뭐 하셨어요? 뭐 드실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닭을 먹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닭을요? 네. 예, 여기 삼계탕 지금 맛있게 저희가 끓인 삼계탕을 준비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보양식들이 나와 있어요. 이건 장어고요. 그죠? 그렇죠. 예, 이건 뭐예요?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전복입니다. 네. 아주 귀한 해산물인데요. 올해에는요, 그 바다파가 이겼습니다. 바다파? 육지파였던 닭에서 네. 그 네티즌들의 그 선호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전복과 장어가 이번 봄날에 아주 선호하는 예. 음식 1위를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전복은 보니까요. 살아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는 전복인데, 자, 이 전복으로 어쨌든, 양기를 보충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죠. 그런 거죠. 장어도 스태미나 보양식으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네. 보시면요. 전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95%가 늘었습니다. 아, 정말 그랬군요. 뛰어난 성장세인데요. 네. 장어 같은 경우에도 223%가 전년 대비 늘었고요. 물론 생닭, 보양식으로 아주 좋은 삼계탕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드시기 때문에 191%가 늘었지만 앞서 말했듯이 바다파가 이겼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군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예, 설명해 주실 거잖아요. 네, 네. 그 가격입니다. 그 예. 이제 엔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전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 들여오는 수입산들이 아주 대량으로 풀리면서 아, 그랬군요. 가격이 많이 낮아졌고 예. 장어 같은 경우에도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시청자분들의 지갑 부담이 조금 줄었던 예. 그런 이유가 좀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엔 이 삼계탕에다 전복을 또 넣어서도 드시더라고요. 네, 뭐 다 넣어도 아주 몸에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시청자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복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야, 자, 이 복날이라는 이 복자 한자를 네. 보니까요. 재밌더라고요.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 엎드릴 복자죠. 예. 왼편에 사랑인 그리고 개견이 합쳐진 저 문자. 이게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복날 개를 잡아 엎드려 제사를 지냈다라는 중국 사기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복날 개를 잡긴 잡았군요. 예전에도. 그랬던 것으로 예.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너무 더워서 이 사람도 개도 이렇게 지쳐 엎드려 지냈다 해서 바로 엎드릴 복자.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 통해서 힘을 좀 보충한다. 이런 예.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박성훈 논설위원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데 내일 점심 삼계탕으로 드실 거죠? 내일 큰일 났네요. 내일 삼계탕집 다 만 원일 텐데. 예. 예, 아무 내일 봐야 알겠죠. 예. 내일 누구랑 약속은 하셨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갑작스러운 질문에 많이 당황을 하셨는데 네. 김정환 기자, 이 네. 장어도 몸에 좋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장어로 또 요리도 다양하게 해서 먹는데 집에서 요리 직접 하십니까? 저는 잘 안 하는데요. 예. 이 장어 같은 경우는 이 곤란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네. 이 장어 같은 경우에는 또 인기 요인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즘 2030 세대들이 꼭 닭을 먹어야 해, 봄날. 그래서 본인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 다양한 보양식을 섭취하고 있고요. 예.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장어가 손질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인터넷 구매 판매 등을 통해서는 이게 손질이 아주 잘 된 깔끔한 장어를 또 집 앞까지 배달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접하는 것도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과연 이런 보양식들 실제 몸에 좋은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복날 먹으면 좋은 건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게 되면서 몸속 전해질이 빠져나가서 우리 몸에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겉은 뜨거워지지만 속은 차지기 때문에 오히려 위와 장 그리고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여름철의 보양식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일단 땀이 많이 나기 시작하고 입맛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유 없이 짜증이 많이 난다 하면은 이제 보양식을 이제 먹어야 될 적절한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성질이 대표적인 오리라든지
그리고 장어 같은 해물류가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열서 보양식 같은 경우에는 민어라든지 닭고기 등이 해당이 됩니다. 냉성 보양식 같은 경우에는 사라든지 부추, 생강 등과 곁들여 드시면 너무 냉해지지 않게 궁합을 돋궈줄 수가 있고요. 삼계탕 경우에는 성게라든지 배추 등과 함께 드시면 궁합이 좋습니다. 예, 어쨌든 내일 뭘 먹긴 먹어야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장어 같은 경우는 식욕 저해에도 좋고 눈의 피로에도 좋은 음식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삼계탕 같은 경우에는 뭐 소화 불량에도 좋다고 하고 전복 같은 경우에는 허약 체질, 뭐 산후 조리에도 좋다고 하니까 맛있게 또 내일 보충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복날이니까요. 이 중에서 입맛에 맞는 걸로 골라서 내일 양기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소식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